내가 좀 할 얘기 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하루가 7시부터 수업이 시작이어서 이 수업을 잡았는데, 이번 주부터 내가 시험탭이라고 하는 걸 깜빡했어. 그래서 5시 반에서 6시 10분까지밖에 수업 못해. 9월달엔 알겠지. 그러니까 40분이면 적어도 한 회차는 푸니까 알겠지. 어?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알겠지. 자, 오늘은 수능만, 작년도 수능만 건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문제집. 자, 23번부터 시작할게요. 몇 번부터 여러분들? 23번부터. 잠깐만, 10월달에는 두 회차씩 해결할 수 있으니까 몇 회차씩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한테 주어진 건 다 해결할 수 있게 선생님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23번 문제 시작. 무슨 뜻?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냈다? 0으로 보냈다? 분자의 ln 누구 플러스 1이 보인다? x 잠깐만, ln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로 보이면 안 돼. 몇 플러스 x를 보여야 되죠 여러분들? 그럼 항상 이 ln 1 플러스 x의 세트는 누구였죠 여러분들? x였지. 그러면 동시에 곱하기 누구의 거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x의 거리면 돼. 자, 그 다음에 분모 쪽에 루트 누구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4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일단은 너 전체는 당연히 일단 얼마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1로 가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 무순화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리화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냈을 때 여러분들? 0으로 보냈을 때 맞니? 이게 귀찮으면 빨리 루프트 해서버려도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럼 유리화해봐. x 더하기 4에서 빼기 4 했으니까 누구 분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x 분해. 분자에 여전히 x가 있었었고 루트 누구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 0으로 가는 이제 날아가 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누구 찍어버리면 여러분들? 루트 4는 2인 거니까 이건 얼마로 간 거죠 여러분들? 4로 가는 간단한 문제인데 맞니 여러분들? 여기 봐. 귀찮으면 빨리 루피탈이라고 하는 걸 써버려. 무슨 탈 여러분들? 이거 빨리 미분해봐. 시작. 몇 플러스 x 분해? 1 플러스 x 분해?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부모 이거 미분해봐. 시작. 맨 루트 2 루트 누구 플러스 4 분해? x 플러스 4 분해? 아니면 x 플러스 4 한 번 더 미분해서 올려줘야 되지, 그치? 합성해서. 근데 어차피 1인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빨리 x 대신에 얼마 찍어버려 여러분들? 빵을 찍어버려. 빵 찍어버리면 분자 쪽 얼마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1이지. 빵 찍어버리면 2, 2는 몇 분의 1 여러분들? 4분의 1분의 1인 거니까 얼마 나온다 여러분들? 로피탈로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4번째 문제로 가. 전형적인 정적분 정의 문제. 아마도 내일 아마 등장할 거야. 자, n이 어디를 갔다 여러분들? 무한대로 갔다. 저 앞에 있는 n분의 1은 항상 맨 뒤로 밀어버리라고. 이거 안 되는 분들 잘 들어. 자, 시작. 누구는? k는 1에서 누구까지 여러분들? n까지에 대해서 루트 몇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몇 k? 3k 곱하기 누구분의 1이다 여러분들? n분의 1. 여기 막 빨리 하는 거지. 항상 xk부터 잡으라 그랬지, 그치? 여기까지 들어. 기억나? 그럼 빨리 xk 잡아봐봐. xk 안에 항상 누구분의 k 존재한다? n분의 k. 그럼 n분의 몇 k가 된 거지? 형태가 너도 오늘 학교 쨌니? 자, k를 몇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 1에서 n까지 찍은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그치? 1 찍으면 n분의 3인 거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빵인 거고, 맞니 여러분들? k 대신에 n 찍어버리면 n분의 3n인 거니까 3n으로 왔으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 보면서 누구 x 점검해라 여러분들? 델타 x 점검해라.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지 여러분들? 3인 거니까 누구분의 3이다 여러분들? n분의 3인 거니까 지금부터 빨리 여기 이 새끼를 3으로 보면서 동시에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놓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아까 봐봐. 시작. 몇 분의 1에다가 시그마는 인테리어로 바뀐다 그랬어, 맞지? 자, 그 다음에 몇에서 몇까지 여러분들? 0에서 3까지 루트에 표적분 함수 뭘 거야? 이게 xk지, 그치? 그럼 몇 플러스 1 플러스 x에 n분의 3이 델타 x는 dx로 바뀌면 되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자, 루트 적분이야. 맞아, 무슨 적분이야 여러분들? 루트 적분인데, 물론 루트 적분인 경우에는 치환 적분을 쓰는 경우가 많아. 내일 아마 부분 적분이나 치환 적분 계산하는 문제도 한 번 정도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냥 기본적인 루트였을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이렇게 해 여러분들. 자, 루트 몇 플러스 x? 헷갈리면 이렇게 봐. 루트 x 플러스 1인 거지, 맞니 여러분들?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누구 플러스 1이야 얘들아? x 플러스 1의 몇 분의 몇 승인 거지? 2분의 1 승이라고. 그럼 기본적인 적분법은 그냥 써버려. 그럼 시작. 몇 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자, 지수 더하기 1이지, 그치? 더하기라면 얼마니 여러분들? 2분의 3의 역수 내려오는 거니까 몇 분의 2에
x 더하기 1의 몇 분의 3승이다? 2분의 3승이다. 헷갈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해버려봐. 미분해버리면 도로 원래 나오지, 그치? 아, 선생님, 만약에 삽성함수인데, 여기가 만약에 2x일 경우에 조심해야 돼. 몇 x일 경우에, 여러분들? 그때 차라리 쳐놓고 나는 게 나아. 단순 적분, 여러분들? 자, 그것도 한번 점검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루트, 예를 들어서, 몇 x 플러스 1인데, 되면 바로 하자, 얘들아. 되면. 이 자식은 몇 x 플러스 1에 2분의 1인 거지, 그치? 자, 지수 더하기 1에 봐. 지수 더하기 1 하면 얼마 된 거야? 적분하자. 2분의 3인 거니까 몇 분의 2가 내려와. 그 다음 몇 x 더하기 1에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얘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2분의 3에서 일단 누가 내려와? 2분의 3이 내려오지, 그치? 2분의 3 내려왔으면 1 된 거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 몇 x 더하기 1에 2x 더하기 1에 1 까는 거지, 그치? 그럼 몇 분의 1에 1이야, 얘들아. 근데 이거 미분하면 얼마 또 새로 생겨나? 2가 새로 생겨난 거잖아, 그렇지 않아? 걔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줘야 돼, 얘들아? 이런 정도 챙겨갖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잡으러 가. 자, 일단 몇에서 몇까지인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3까지. 3분의 1은 두고 3분의 2도 빼면 되지, 얘들아? 그럼 몇 분의 4가 되냐? 몇 분의 2가 되니? 9분의 2에다가 한 번은 3박자. 3박은 얼마야? 4야. 4는 누구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이 2분의 3승이면 2의 몇 승이니, 얘들아? 3승이지, 그치?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 빵 찍으면 어차피 1인 거니까 빼기 1 된 거야.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몇 분의 7이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었단 얘기야. 깔끔하겠지? 자, 필요한 거 쫙 찍으시고. 니네 이거 안 적어가. 이거 안 찍어가, 니네 이거. 야, 혹시 화요일 날 7시에서 8시 반은 돼, 혹시? 저기 영업이 장어가 아니라 7시에서 8시 되니? 영어가 몇 시부터죠? 그 수업 자체는 8시까지 돼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다음, 25번 문제. 어떤 문제였느냐? 자, 첫째 줄에 무슨 수열 AN이라고 나와있다, 여러분들? 등비수열 AN. 도와줘봐. AN은 무슨 수열이래, 얘들아? 등비래. 수원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돼, 여기 막. 수원에서 했던 것처럼 해. 초안공비 언급 없지, 맞지,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잡을 준비하는 거야. 수원하고 똑같아, 초안공비. 자, 그런데 무슨 뜻이, 자,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런 건 늘 뻔한 거잖아. 분모 불러줄래? 누구의 N승에다가 3의 N승 더하기, 그 다음 누구의? 2 아니지. 자, 2의 2N승이지. 제일 먼저 다시 2의 몇 N승이야? 그로부터 처리해. 몇 N승이어다가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치? 항상 뜨거워요. 몇 분의 1로, 여러분들? 2분의 1. 그 다음에 분자 쪽에 누가 있는 거냐면 AN이 있어. 다시 누구 있어, 여러분들? 잠깐만, AN은 수열 AN N번짜리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누구 아래, 여러분들? A 아래 누구 마이너스 1승? 여기서 차분하게 생각해. 만약에 R이 4보다 커. 다시 몇 보다 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아래 마이너스 1승을 아래 n승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누구 남니? 시작. 아래 n승으로 나눠버리면 여기 R분의 A 남았지, 그치? 그럼 이거 빵으로 가버렸지, 그치? 이것도 얼마로 가버렸지? 이것도 얼마로 가버렸지? 그럼 분모 빵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R은 몇 보다 클 수는 없어? 4보다 클 수는 없는 거야, 그잖아? 그런 거니까 이 세 개의 공비 중에 가장 대빵이 누구지? 4의 n승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공비가 분명히 4보다 작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돼? 돼? 그럼 해봐. 시작. 누구를 나눠야 돼? 빨리 해. 누구를 나눠야 돼? 4의 n승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4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이거 꽝이지, 그치? 이것도 꽝이지. 이것도 꽝이지, 그치? 한 방에 가면 돼? 분모 쪽에 이건 꽝이 아니지. 이거 꽝이지? 그다음 이것도 꽝이지, 그치? 아, 이해됐어? 안 됐어? 4의 n승 나눴어? 그럼 몇 분의 1이 남은 거죠, 여러분들? 2분의 1이 남은 거지, 그치? 잠깐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도 꽝으로 가버린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거 통째로 얼마로 가버린 거지? 0으로 가버린 거지, 그치? 여기 천천히 할까? 다시 R이 100보다 작아, 여러분들? 4보다 작아? 그러면 분자가 빵으로 가버렸잖아, 그렇잖아. 분자 빵으로 갔으면 2분의 1분의 빵인 거니까 그 극한값이 3이 나올 리가 없어, 맞죠, 여러분들? 됐네. 그럼 R이 100보다 작지도 않아, 4보다 작지도 않아. 공비 R이 얼마라는 거지? 그냥 4란 얘기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니까 아, 결론, 공비 R이 몇보다 작아도 안 되는 거고, 공비 R이 4보다 큰 것도 안 돼,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니, 여러분들? 아, 선생님, 여러분, 공비의 절대값 보는 거잖아. 그
그건 내신하는 애들이나 그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는 어차피 3과 4만 싸우면 되는 거니까 말이지, 그치? 그러면 결국 공비는 얼마로 결정된 거야, 여러분들? 4로 결정된 거야.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자고? 그럼 누구의 n 수 나눠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꽝꽝한 거지, 그치? 여기 몇 분에 몇 남았니, 여러분들? 2분의 1이 남았어.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아래 n 수 있었고 곱하기 누구분의 1 남은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아래 n 수 나눠, 4의 n 수 나눠버리면 누구분의 A가 남은 거죠, 여러분들? R분의 A가 남은 거죠. 이거 꽝인 거지, 그치? 그럼 계산해, 시작. 누구분의? R분의 몇 A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R이 4였으니까 이는 몇 분의 A가 된 거죠, 여러분들? 2분의 A.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극한값이 얼마라고 했다, 여러분들? 3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A는 얼마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 6이 나왔다. 초항은 6인 거고 공비는 얼마다, 여러분들? 4라고 하는 등비수열이었어요.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 2의 값을 구하세요? AI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나왔다? 24가 정답인 거야. 다음 26번 문제. 26번 문제. 이런 건 뻔하잖아. 잠깐만. 우리 저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빨리 무슨 면접만 잡으라 그랬지? 단면적. 그림에 뻔히 보여. 자, 조건 누가? 시작. 인테그랄 어디에서? 0에서 몇 분의 파이까지. 자, 거기 단면적. 다시 요 그림 한 번만 더 그려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지? 맞죠, 여러분들? 중간에 좀 시꺼멓게.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다시 이게 지금 무슨 축이라고 돼 있는 거고 저쪽에 이게 무슨 축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이 길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곡선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점의 y값 의미하는 거야. 다시 무슨 값 의미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y값 얼마야? 바로 나와 있잖아. 루트 누구 제곱? 시퀀스 제곱 x 플러스 누구 x다. 근데 이 새끼가 분명히 정사각형이었겠지, 그치? 그림이 알아듣고 있니 지금? 그럼 그 새끼 제곱인 거니까 불러줘봐. 시작. 누구 제곱 x에다가 플러스에 누구 x, 여러분들? 탄젠트 x dx라 해. 자, 기억하셔야 될 거, 이 안에 있는 건 항상 도함수인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누구 미분해야 시퀀트 제곱 x 나오지? 탄젠트지. 그럼 이거 접근할 수 있겠네. 맞나, 여러분들? 문제가 뭐지? 이 새끼지, 그치? 그럼 탄젠트에 대한 접근 알고 있는 걸 해. 시작. 누구 x 분해? 코사인 x 분해 누구 x 밖에 없어? 사인 x 밖에 없어. 잠깐만 봐. 그러면 코사인 x, 일단 옛날에 했던 기억 떠올려봐. 우리가 알고 있는 접근법인지 생각하라 그랬지, 그치? 그게 아닐 거면 무슨 접근일 거다? 치환 접근일 거다. 그것도 아닐 거면 무슨 접근일 것이다? 부분 접근. 일단은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치환 접근 냄새가 풀풀 나. 코사인 x를 t라고 넣을게. 빵 찍어? 코사인 빵 1이지, 맞냐, 여러분들?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루트 3. 아유. 몇 분의 1, 여러분들? 2분의 1. 아니, 알아듣고 있어? 자, 그럼 미분 시작. 마이너스 누구 x에 얘들아? 사인 x에 누구 x가? dx가 dt인 거니까 요 마이너스는 여기다 갖다 붙여버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다. 앞에 거는 적분해.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 누구 x? 탄젠트 x. 몇에서 몇까지?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 플러스에 인테그랄. 아, 몇에서 몇까지야? 1에서 2분의 1까지를 마이너스 여기 갖다 붙여버리면 몇 분의 몇에서? 2분의 1에서 1까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sin x dx라고 하는 건 dt를 바뀐 거지, 그치? 맞니?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니? 누구 x분의 1 남았니? cosin 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누구 분의 1 된 거죠, 여러분들? t분의 1. 맞아,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뒷값도 처리하자. 누구 미분해야 t분의 1이니, 얘들아? lnt인 거지. 납득하겠어?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얼마인 거고 루트 3. 탄젠트 파는 빵인 거지, 그치? 그 다음 플러스에 ln 1 때려 박으면 빵인 거지, 그치? 그 다음 빼기에 ln 몇 분의 몇인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니까 플러스에 누구 2가 돼버렸다, 여러분들? ln 2가 돼버렸다로 끝내버리면 될 것 같아. 어? 답이 없어? 몇 번? 4번. 4번 맞죠? 필요한 분들 찍으시고. 자, 27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간다, 여러분들? 27번 문제 지원 되죠? 뭐, 개나소나 하는 얘기지만 뭐하고 뭐 잡아라. 초항 공비 잡아라. 맞니, 여러분들? 네. 자, 쳐다봐. 내 기억에 작년 수능의 도형 문제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 간지름 길이 좀 알려줘. 얼마? 1. 그 다음에 내 기억에 여기에 이거 몇 대 몇이었지?
3대4? 다시 몇 대4 얘들아? 네. 쳐다봐봐. 이렇게 뭐가 들어왔었니? 직사각형 들어왔었어.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4다 얘들아? 네. 3대 4래. 그런데 6이 알고 있지, 그치? 네. 6이 얼마야? 네. 1이잖아? 그럼 이게 3대 4면 당연히 너도 3대 4지, 그치? 네. 그러면 3대 4대 얼마니까? 네. 5? 맞아, 여러분들? 5의 비율이 1이래, 맞니, 여러분들? 네. 5가 1대 나 몇 번에 몇 하는 거지? 5분의 1한 거지. 그럼 이게 3의 비율이었으니까 5분의 1배 하면 6이는 몇 분의 3? 너 길이는 몇 분의 4 얘들아? 5분의 4. 그 다음에 이한테 구하라는 초항이 지금 뭐였냐면은 일단 이 녀석을 무슨 변으로 하는 여러분들? 빗변으로 하는 직각 몇 등변이었니? 직각 2등변이었다. 다시 직각 몇 등변 여러분들? 그럼 얘들아 저기 봐봐. 이게 5분의 4지? 그럼 이게 1이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몇 분의 2야? 5분의 2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요 길이는 잘 봐봐. 이게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잘 봐봐. 요거 대 요거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다시 몇 대 몇이야, 얘들아? 네. 1대 2대 얼마지? 네. 루트 5지, 그치? 그러면 이거에 루트 5배만 하면 될 것 같아. 몇 분의 2 루트 5 여러분들? 네. 5분의 2 루트 5. 그러니까 무순항이 등장하기 시작하지 여러분들? 초항이 등장하기 시작해. 초항 잘 봐. 자, 그럼 저 노란 삼각형이야. 저 노란 삼각형이야. 노란 삼각형 쳐다봅니다. 그럼 너 5분의 맨 루트 5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1대 1대 루트인 거니까 반대로 볼 때는 루트 2분의 1배만 하면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2분의 1배 해봐. 시작. 맨 루트 2분의 맨 루트 5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초항이 나왔어. 시작. 몇 분의 몇에? 2분의 1에 맞니 여러분들? 해봐. 어차피 2 곱하기 2가 있으니까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렇잖아? 앞에 거부터 하자. 25분의 분자쪽 얼마에다가 여러분들? 4에다가 루트 쪽 제곱하자. 그럼 몇 분의 5니? 2분의 5 아니니? 따라왔니? 그럼 이 2는 4를 죽이고 5, 5, 25인 거니까 몇 분의 1이 나왔다 여러분들? 5분의 1이 나왔어. 그럼 무슨 항 나온 거지? 초항이 나왔다.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무슨 비 잡으러 가야 돼? 분비 잡으러 가야 돼? 얘들아 잘 봐봐. 이거 몇 등변이지? 이거 2등변이지, 그치? 얘들아 2등변 안에 몇 등변 나왔죠 여러분들? 2등변 나왔지, 그치? 자, 2등변 나왔어. 선생님한테 배운 게 뭐야? 2등변 나왔어. 뭐라 그랬어? 내리치고. 나 지금 뭐해? 뭐 이렇게 용어들이 복잡해. 웃어 배워갖고. 다시 2등변 나오면 뭐해? 내리치고. 뭘 고민해. 잘 봐봐. 얘가 2등변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또 몇 등변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 내리찍을 때 이 꼭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납득하겠니 여러분들?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 1이었잖아, 맞니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여기지, 그치? 얘만 구하면 되겠네? 분위기 왜 이래?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요 길이인지 알아야 되는 거지? 왜 내리찍었으니까 수직 2등분 한 거니까. 아니 아니야. 그럼 해봐. 요게 몇 5분의 몇 루트 5니까. 그럼 요 길이는 5분의 루트 5지, 그치? 얘들아 해봐. 이 길이는 얼마였어? 이 길이 1이었지, 그치? 납득하겠니? 그럼 여기 전체 길이 구할 수 있지. 여기 전체 길이를 해봐. 시작. 루트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분의 5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러면 얼마가 된 거야? 5분의 4 맞니 여러분들? 그럼 루트 5분의 얼마가 된 거야? 2. 이렇게 된 거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러면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네, 맞지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각도가 몇 도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마저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요 길이마저도 뭐가 된 거야? 5분의 루트 5지, 그치? 맞아? 그럼 결국 루트라고 하는 애는 R이라고 하는 애, 맞지 여러분들? 루트 5분의 얼마에서? 2에서 5분의 루트 5 빼면 되는 거지, 그치? 거꾸로 유리화할까? 루트 5분의 2에서 이거 거꾸로 유리화해봐. 분자분 루트 5배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루트 5분의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1. 그래서 얼마 나왔다? 루트 5분의 1이었대. 그치? 이해되지? 아니, 뭐였던 문제야? 그러면 닮은 비 잡아? 첫째 원의 반지름 몇 대, 여러분들? 1대. 두 번째 원의 반지름? 루트 몇 분의 1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공비, 다시 무슨 비, 여러분들? 여기 알 썼으니까. 그럼 이거 제곱하면 되지, 그치? 그럼 몇 분의 몇이다? 정답으로 시작. 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1 분의 5분의 1 이렇게 됐겠네.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분자 분모 몇 배라 여러분들? 5배라. 5 빼기 1은 몇 분의 그 다음에 5배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그치? 그 정답 몇 분의 1이다 여러분들? 4분의 1이에요. 찍으세요. 그럼 너 불안전한 거 어떻게 해?
너 같이 같이 지금 너랑 브랜드하고 똑같아. 이분은 이렇게 이러겠어. 방패스 뛰기야. 정리하게 되실 것 같아. 이거 해줘? 그리고 자, 선생하고 하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 선생 문제는 이렇게 평가원 기출 들은 깔끔해. 28번과 몇 번 간다, 여러분들? 28번. 잠깐만. 조만간 계산 안 해준다? 아, 지금 조만간 뭐 안 해준다? 네. 계산은 이제 조만간 안 해줄 거야, 알겠지? 네. 본인들이 해. 난 이 유형에 대해서는 꼭 검사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까지 해. 이 문제도 되게 얼토당토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자가 중심의 길이가, 아, 중심이 5인, 5이고, 지름이야? 반지름이야? 지름이야? 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었죠, 여러분들? 2? 자, 너가 A고, 너가 누구고, 여러분들? B. 자, 그 다음에 중심 5를 잡은 다음에 맷돌로 딱 올려놨니, 얘들아? 90도로 딱 올려놨어. 다시 맷돌로, 여러분들? 90도야. 여기가 5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뭔가 세타면을 잡아서 구해놨고, 맞죠, 여러분들? 자, 네가 P야. 그 다음 너가 S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어놨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어놔서 첫 번째 이삼각형 넓이를 누구 세타라고 했죠, 여러분들? F세타. 그 다음에 이 현에서 자, 여기만 직각이래. 다시 여기만 무슨 각이래, 여러분들? 네가 Q고, 네가 누구고, 여러분들? C, R, S, 다 필요 없어요. 자, 이 사다리 꼴, 여기가 사다리 꼴인지 모르겠어, 맞죠, 여러분들? 자, 이거 봐. 이 유형은 어떻게 하는 거다? 들어. 각도 관계부터 이 잡도 시키죠. 무슨 관계, 여러분들? 이 각도가 세타야. 어떻게 뒤지는 거냐? 해당 도형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뒤지죠. 그럼 이 각도도 세타지, 그치? 이건 기본이야. 그럼 이게 세타면 여기 2세타지, 그치? 끝났네. 이 길이 1이지, 그치? 이 길이도 얼마지? 1이지? 그러면 이것도 몇 등변이죠, 여러분들? 2등변이랑 빨리 뭐 해야 되지? 일단 F세타 나왔어. 시작. 몇 분의 몇에? 2분의 1에 1, 2에 맞니, 여러분들? 사이각도에 대한 사인값. 사인 몇 세타다, 여러분들? 1세타입니다. 됐죠? 근데 내 기억에 문제에 PB랑 QC가 맞지? 다시 누가 왔다, 여러분들? 쳐다봐봐. 그러면 PB하고 QC가 맞대. PB의 길이 맷돌로 내리 찍어버리면 90도. 이건 왜 맷등변인 거니까 2등변. 그럼 이것도 세타지, 그치? 그러면 세타 바라보는 면인 거니까 이 반띵이 사인 세타지, 그치? 이거 따라와야 돼, 이제. 그러면 여기 전체가 몇 사인 세타지, 얘들아? 그러면 일단은 이 길이도 몇 사인 세타인 거지? 이 사인 세타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현이라고.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이 현 길이와 이 현 길이가 어떻다라고 했으니까. 그 현만 어떻게 그랬지? 뭘 고민해? 내리 찍어. 그러니까 문장 하나만 기억해. 중심에서 무조건 내리 찍어. 중심에서 몇 도로 내리 찍어? 다시 중심에서 몇 도로 내리 찍어? 다 이어. 문제에 나온 조건에 따라서. 그럼 90도 내리 찍어볼게. 90도를 내리찍는 순간에 수직 몇 등분 해버리지? 2등분 해버리지, 그치? 얘들아, 이렇게 살짝 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요것도 몇 등변 삼각형이지? 그런데 요것도 2등변 삼각형이지, 그치? 근데 요 2등변 삼각형하고 요 2등변 삼각형은 이 현 길이가 동일한 거니까 당연히 중심각도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중심, 요렇게 이었을 때가 몇 세타였으니까? 뭘 고민해? 너 세타지, 그치? 요만큼인가? 요만큼가? 요만큼가 이 세타야. 맞아, 여러분들? 네. 또 봐봐. 이게 세타지. 네. 여기 직각이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 요 각도는 뭐가 아니라 세타 아닌 각이지, 그치? 네. 오늘부터 세타 아닌 각은 무조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달겠지? 네. 그래서 몇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네. 우리 요거 통일하자. 그러면 여기 요만큼이 세타였잖아, 그렇잖아. 세타에 세타 아닌 것 하면 90도지, 그치?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각도가 몇 도로 바뀌어버렸죠, 여러분들? 90도로 바뀌어버렸네. 맞아? 네. 그러면 이게 90도인데 아까 여기 Q
중심에 갖다 꽂았으니까 이것도 90도면서 수직 몇 등분 되는 거니까 2등. 돼? 그러면 이거 반띵이 누구 세타야 얘들아? 사인 세타야. 그러면 요만큼도 누구 세타야? 일단 사인 세타. 뭐 한다고 하는 거야? 사다리꼴의 윗변, 아랫변, 높이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지금부터 찾아가죠. 그런데 이게 1이지, 그치? 근데 이게 세타지, 그치? 그러면 요만큼 전체는 뭐가 되는 거지? 아니, 식행들 정말 코사인 세타지. 누구 세타? 이거 왜 안 돼? 아이, 세타 낀 변, 세타 낀 변, 꼭 낀 변. 맞아? 쳐다보는 거는 명, 사인. 돼야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봐봐. 요게 세타지. 요게 1이지, 그치? 그럼 요만큼은 뭐인 거야? 지랄을 놔봐. 1이야, 세타야. 빗변 안 꼈어. 누구 세타야? 탄젠트 세타지. 맞아? 자, 그러면 요만큼 길이 보여? 요 조그만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야.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변 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노랗게 표현한 요변 길이라고 하는 건 세타 낀 변이지, 그치? 그러면 그만큼 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세타에다가? 빗변 길이 탄젠트 세타에다가 누구 세타야? 근데 이게 탄젠트가 누구 분의 누구지? 코사인 분의 사인인 거니까 코사인 코사인 약분되면 누구 세타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인 세타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간에 누구 세타였으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나오는 거지, 그치? 요만큼이 시작 누구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아, 그러면 사다리꼴에 뭐 알아냈어? 높이 알아냈네, 맞냐? 자, 그럼 여기 가자. 요만큼 길이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만큼 길이라고 하는 건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세타라는 변이 바라보는 변인 거니까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사인이지. 그럼 요만큼 길이 뭐가 된 거지? 탄젠트 세타, 누구 세타? 근데 끝났다. 변길이 다 나왔지, 맞죠, 여러분들? 찾아가면 돼. 시작. 누구 제곱분의 1에다가 구하라고 하는 거? 세타 제곱분의 1이지, 맞죠,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세타 제곱분의 1을 끌고 가지 마. 무조건 이건 끄네, 앞으로.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끄네. 그럼 누구 제곱분의 1에다가? 아, 이거 분모에 누구 제곱분의 있어, 아까? 세타 제곱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빼버리라고 됐니? 그 다음, 매 네프 세타래. 그럼 이거에다 몇 분의 3배 하래? 아니야, 여기다 몇 배 하래? 그럼 몇 분의 3에? 2분의 3에 싸이 몇 세타에다가? 그 다음 빼래. 뭘 빼래? 시작. 몇 G 세타? 그럼 하나 2배 곱하기 사다리꼴 넓이니까 몇 분의 몇 세? 2분의 1에. 높이는 아까 뭐라 그랬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누구 세타? 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아랫변 몇 사인 세타에다가? 윗변이라고 하는 건 사인 세타에다가 이거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몇 사인 세타야? 3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누구 세타가? 사인 세타.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럼 더줘봐. 어떻게 하지, 이런 건? 시작. 누구 제곱분의 1에다가? 네, 몇 분의 3? 2분의 3. 사인 2세타는 뭘로 바꿔야 되지? 2세타. 그럼 이거 몇 세타로 바뀐 거지? 3세타. 날라갔지, 맞지, 얘들아? 코사인빵 얼마로 가버리지? 1. 맞니, 여러분들? 그럼 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뭘로 바꿨지? 세타 곱하기. 이거 몇 세타? 여기 누구 세타로 묶어버릴까? 사인 세타로 묶어버리면 사인 세타는 뭘로 바뀌었지? 세타. 그 다음 여기 몇 플러스?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럼 몇 플러스 세타 얘들아? 3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 걸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자, 그럼 가자. 시작. 누구 제곱분의 1에다가? 몇 세타에다가? 요거 중간에 아니면 세타 앞으로 뺀다, 맞니, 여러분들? 전개하자.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세타 플러스 세타. 그럼 마이너스 몇 세타? 2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누구 제곱이더라? 세타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 또 누구 빼버릴까? 세타 하나 빼면서 하나 약분하자. 이해됐니, 여러분들? 자, 그럼 누구 분의 1에다가? 세타 분의 1에다가 시작.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날라갔지, 그치? 그 다음 요렇게 남은 거? 무너머니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세타 제곱 플러스 몇 세타다? 2세타다. 그럼 누구를 묶어버릴까? 세타로 하나 날려버리자. 날려버리면은 누구 플러스 2만 남았니? 세타 플러스 2빵 찍자. 얼마로 가니? 2가 정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안 됐어? 아빠 이해해봐봐. 잠깐만, 헤이. 모르겠으면 당신들 눈인데 요만큼이지, 그치? 네. 그리고 반은 얼마? 네. 이걸 지우개로 재. 뭐로 재? 지우개.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해돼? 지우개로 재서 다 직접 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아, 그거 방법 그거밖에 없어.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안 되면 이렇게 헤어지. 되지? 찍으시고. 아이니가 화요일 8시 한번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8시 반? 일단 7시부터 8시까지 할지 내가 좀... 그러니까 여기 봐. 6시 50분에서 8시. 다시 6시 몇 분에서 8시? 6시 50분에서 8시. 요게 제일 이상한 줄. 경험도 해야 되니까. 이해되니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해.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내일 시험 잘 보고. 여기 90.